두 후보는 공통 질문에서도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정시 확대 문제를 놓고 찬반으로 갈리는가 하면 김석주 후보가 내건 미래교회 완성에 대해 하윤수 후보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현재의 수시 75%, 정시 25% 비율의 대입 전형에 대해 물었습니다. 새 정부가 정시 확대를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김석준 후보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시 확대는 학생들의 다양성을 해치는 한 줄 세우기에 불과하다며 서울 특정 지역 학생들에게만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정시 확대에서 수능 중심으로 입시 제도가 바뀌게 되면 결국 서울의 특정 지역의 학생들만 유리해지고 그런 높은 비용을 투입해서 수능을 잘 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는 대부분의 지방 학생들은 훨씬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반면 하윤수 후보는 조국 사태 등으로 수시 전형의 문제점들이 드러났다며 정시 비율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시의 문제가 이렇이처럼 불공정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제도 개선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나면은 이 수시 문제는 어떤 문제 해결이 되리라고 보지만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정시 문제가 우리 부산 시민들 특히 학부모님들에게도 매우 고통스러운 문제입니다. 두 후보는 새로운 교육기반 조성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김석준 후보는 미래교육 완성을 이번 선거 첫째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태블릿 PC를 학생과 교사에 보급하는 등 인프라 구축을 마쳤고 앞으로는 교육 플랫폼 개발을 통해 내실을 다진다는 계획입니다. 학생 맞춤형 학습 관리를 하기 위한 플랫폼을 개발하고 그걸 통해서 아이 하나하나에 대한 맞춤형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학습 관리 프로그램과 플랫폼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구축해서 아이들을 지원하는 겁니다. 반면 하윤수 후보는 김 후보가 보급한 태블릿 PC는 도구에 불과하다며 자칫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어 교사들의 준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태블릿 PC 이런 것들은 수업의 일종의 도구여야 되고 그 도구는 게임의 전략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준비가 돼야 되고 선생님들이 먼저 숙지하고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이 한편 재개발 지역 과밀학급 해소에 대해선 방법에는 차이를 보였지만 두 후보 모두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 하윤수 후보는 초등 기초학력 진단평가와 중등 학업 성취도 평가를 부활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KBTV 공동취재단 장동원입니다.